될 거야 이제. 영어는? 그래 네, 그거부터 해줘. 순서. 첫 번째 순서에 집착하고 두 번째 S나 어나 더 집착하고요. 세 번째 시제에 집착한다. 그래서 동사에 집착한다. 그렇죠. 자, 일단 제목에서는 더를 한번 볼게요. 더 DJ야? 어 DJ 아니야? DJ도 얘들 어찌됐든 DJ라는 직업이 있는 거고 어 teacher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DJ였으면 그냥 어겠죠. 지금 이거 특별한 DJ예요. 그리고 입니다. 뭐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근데 얘들아 cry라는 표현은 그냥 울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울부짖다 이렇게 하세요.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들아 으어 하는 거 얘들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crying 울고 있는 느낌보다는 얘들아 뭐 때문에? 때문에가 for 몇 번이죠? 3번. 3번 그렇죠. 대답 잘하네. 자 help 때문에 울부짖고 있어요. 이거는 help 때문에 울고 있어요가 아니라 울부짖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면 얘들아 이 crying이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help를 달라는 느낌이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냥 울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help 때문에 울부짖고 있어요. 즉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가 되는 거야. 오케이? 도와달라고 crying 울부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저번 노래에서 The Other 기억나요? What a man gotta do 해서 얘들아 어 man을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를 얻기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가 뭘 해야 하지? 이건데 해석 자체는 그 노래로 따졌을 때는 그 어 man이 나잖아.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니? 이거였잖아. 지금 여기서 더 DJ는 얘들아 여기서도 미예요. 나예요. 오케이. 그냥 어 DJ라고 여기서는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DJ야. 오케이. 네가 기억하는 그 DJ 이거 아니더라. 네가 기억하는 나라는 사람, 옛날의 내가 이런 느낌이야.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내용으로 말을 해줄게요. 이 노래는 일단 사랑 노래는 아니지. 느낌이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몇 개 들리지 않는 단어도 그렇고 사랑 노래는 아니죠. 근데 지금 DJ라는 표현도 그렇고 얘들아 되게 가사를 잘 쓰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이게 가사가 들리면 이런 노래였어? 가 될 거예요. 아하, 뭐가 왔어요? 자, 또 갑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은 every 다음에 무조건 단수명사. 그래서 명사에는 절대 s가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동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 s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입니다. 웃고 인 는 중입니다. 그냥 래프만 있으면 얘들아 웃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at이란 표현이 있으면 얘들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다가 돼요. 자, at이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라 그랬지? 한 지점에 꽂히는 느낌이라 그랬죠. 그럼 얘들아 비웃음을 나한테 꽂은 거야. 이 말 이해돼요? 웃음을 나한테 꽂은 거야. 나라는 사람에게 웃음을 꽂아서 하고 있어 라는 거거든 얘들아. 오케이? 그럼 웃음을 나한테 꽂았어.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거든 사실. 오케이? 나를 보고 웃었어 이건데 얘들아. 나를 보고 웃었어 이거잖아. 근데 그 웃음이 나한테 꽂힌 거야. 내 마음에 꽂혔어. 이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날 보고 비웃었어가 돼요. 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laugh는 그냥 웃다가 되지만 laugh at이 되면 at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꽂히는 그 느낌 때문에 laugh at이 되면 비웃다라고 외워 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at이 갖고 있는 것만 하면 나한테 그 웃음이 꽂혔어. 근데 이건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앞문장 전체지. 모든 사람의 비웃음 이런 거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은 선생님 저는요 그냥 이거 안 할래요 웃고 있는 걸로 할래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밑으로 하다 보면 이게 비웃다가 되지만 그냥 웃고 있다라고 해도 돼. 그것이 기억이 안 났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오케이? 사람들이 웃음이 나한테 꽂혀있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웃어요. 지금 이 노래에서는 사실은 차라리 사람들이 날 보고 웃어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야지 느낌이 더 살아.
사람들이 날 보고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아니에요. 뭐 같지가 않아요? 뭐 같지가 않아요? 얘들아, 접속사랑 전치사의 차이는 뭐라 그랬지? 일단 동사는 좋아하다고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접속사도 뭐뭐처럼 뭐뭐 같이였고요. 전치사도 뭐뭐처럼 뭐뭐 같이죠. 근데 접속사와 전치사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뭐뭐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접속사는 그 뭐뭐가 뭐라고? 동사처럼 동사같이. 전치사는 뭐뭐가 뭐라고요? 명사처럼 명사같이. 그럼 지금 이거 접속사래.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뒤에 있는 동사로 가는 거야. used to 같이. 오케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같지가 않아요. 뭐 같지가 않아요? 그들이 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잘했거든? 그들이 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선생님, used to에 어디에 했다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치? 어디에 했다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동사의 과거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얘들아, 정확히 가자면 래프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웃었어요 첫 번째는 laughed. 웃었어요 두 번째는 have laughed. 웃었어요 세 번째는 had laughed. 웃었어요 네 번째는 used to laugh겠죠.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do로 해놓은 거는 laugh의 대동사라는 거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 자, 그럼 1, 2, 3, 4 갑니다. 왜 4번을 썼을까? 노래에선 4번이 많이 나온다고 있어요. 너희들 얘들아, 우리 과거형 4개 중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건 1, 2번이야. 중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오면서 헤드 PP까지 가면서 너희들 문법적으로 하거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1, 2, 3번이 많이 나와요. 거의 고등 과정에서 얘들아, 4번 used to로 하는 과거형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를 배우다 보면 used to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말할 때는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형 4개를 또 한번 해봅시다. 1번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과거에 보여줘야겠네. 세연이가 또 조네. 1번은 그냥 과거에 그랬다. Have PP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랬다. 즉,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러는 거고요. 3번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 그 전에, 먼저 그랬다. 오케이? 4번은요? 과거에만 그랬고요. 지금은 아니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해야 되더라. used to로 하는 과거형은 과거에만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래. 여기서 4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보고 웃고 있어. 근데 그 웃음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래서 얘들아, used to 자체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너희들이 보는 해석에서는 예전에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케이? 분명히 품사는 과거형인데 해석을 할 때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럼 우린 이 안에 숨어있는 말도 알죠, 여러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 라는 건 예전에 나한테 웃어주던 그런 웃음은 아니야. 이해됐어? 자, 이 사람 DJ라고 했어, 얘들아. DJ라고 했어요. 이 노래가 얘들아, 약간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게, 세연아 정신 차려. 이 노래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게 얘들아,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야. 그럼 얘들아, DJ는 거기 중심이지. 클럽 가서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놀아. 그럼 거기서 제일 잘 노는 애가 누구야? DJ야. 그치? 거기서 제일 중심에 대해서 제일 잘 노는 친구가 누구야? DJ야. 내가 DJ야. 내가 친구들이랑 제일 잘 놀던 애였어.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 얘들아, 클럽에 가서 내가 DJ면 사람들이 다 나를 굉장히 동경하면서 봤겠지? 그럼 첫 번째가 얘들아, 비웃는 게 아니게 돼버리지, 얘들아. 그치? 사람들이 날 보고 웃고 있어. 근데 예전에 날 보고 막 놀면서 웃었던 그런 웃음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이 used to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느낌이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날 보고 웃어. 옛날에 내가 DJ에서 음악 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웃었을 거 아니야. 신나게. 오케이? 사람들은 날 보고 지금도 웃는데 그 웃음은 예전의 그 웃음이 아니야. 유지서트 다시 한번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있어? 자, The Room.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The Room은 뭐예요, 여러분? DJ. 뭐예요? 클럽이겠지. 우리가 놀던 그 상황, 그 방 이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놀던 그 방은 해도 되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방은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스피닝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쵸?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은 입니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N 한 번 더 쓰고 ING, 얘들아. 막 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클럽 생각을 자꾸 하라는 얘기, 얘들아. 막 돌고 있어요. 100% 얘들아. 네? 주변을 막 돌고 있어요. 360도겠지, 여기서 오른. 그치? 방이 막 돌고 있어요. 옛날에 나 놀던 때처럼, 클럽에서처럼. 이 말이 돼요? 클럽에서도 막 나를 중심으로 막 방이 도는 느낌이었어. 지금도 그래. 나를 중심으로 방이 막 도는 느낌이야. 근데, 나오지, 얘들아.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는 느낌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막 돌고 있는 그 방은 또 뭐 같지가 않아? 또 뭐 같지가 않아? 또 뭐 같지가 않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색신 보세요. M이에요. 여기 M이 있어, 얘들아. 여기 M이 있어. 별표 하세요.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Used to만 있으면 이거 과거형이죠. 쉽게 말할게. Used to만 있으면 이거 과거형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동사는 Used to가 아니라 M이에요. 오케이? M이에요. M이면 얘들아, 여기서 유즈는 얘들아 사용된이에요. 그럼 이거 정확히 가면 동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다 이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be used to랑 그냥 used to는 완전 다른 말이야. 여기 얘들아. 그래서 이거 갖고서 계속 설명하고 얘들아 be used to, used to 이거 외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핵심은 뭐냐면 used to는 이 used to 자체가 동사의 과거형이라면 be used to는 얘들아 이 be 동사만 과거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뒷부분은 잘 봐야 돼요. 그럼 used가 얘들아 사용된이잖아. PP로 가면 사용했다 아니면 사용된이잖아. 근데 이 사용됐다라는 말이 이 키보드가 한 달 동안 선생님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어 라는 건 선생님한테 익숙한 물건이야 라는 뜻이 있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이 키보드를 사용했대. 이 키보드는 한 달 동안 선생님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대 라는 건 선생님한테 굉장히 익숙한 물건이야 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be used to 자체에서 여기서 used가 accustomed, 익숙한 이란 뜻이거든 이게. 오케이? 여기 얘들아 뒷부분은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앞부분만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정신 차려주면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used to는 다른 과거형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used to와 be used to가 어떻게 다른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정리해주면 used to는 그냥 과거형 중에 하나고 얘 자체가 동사고 be used to는 be 동사만 동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used to 동사는 동사인데 익숙하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그 방은 나한테 익숙한 것 같지가 않아. 이러는 거지. 내가 놀던 그 클럽이 아니야. 그 클럽 분위기가 아니야. 이러는 거죠. 이 말 이해돼요? 사람들이 지금도 날 보고 웃고 있는데 예전에 나한테 웃어주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즉 이거는 막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날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날 중심으로 방이 막 돌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그런 신나는 클럽의 느낌이 아니야. 내가 뭐 몸이 안 좋거나 정신이 안 좋아서 방이 돌고 있는 느낌이야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굉장히 심오해요 여러분 네 줄에. 그치? 네 줄에 굉장히 심오함을 담고 있어 세연아. 그치? 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Hire 고용 하다. Hired, 고용했다. Hired, 고용된.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용된 PP예요, 여러분.
hired. D 발음이 거의 잘 안 들려서 얘들아 higher, higher 그냥 이렇게 들리거든 너희들 노래에서는.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고용이 되고 싶어요예요. 이해돼요? 고용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 지금 뭐 하고 싶어요? 고용이 되고 싶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해 좀 들어보고 싶다. 고용 되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DJ라면 저 다시 DJ 하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요걸 조금 DJ 같은 거 말고 얘들아 얘 지금 옛날에 놀았잖아 옛날에 중심돼서 놀았잖아 근데 친구들이 다 떠나간 거야 지금 친구들은 다 뭐예요? 자 번듯한 직장 잡고 다니고 있어 근데 얘는 아직도 뭐하고 있어?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 어 취업해야 돼 그래서 말해요 나 고용 되고 싶어 나도 취직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바로 나와 얘들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고용 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됐어 얘들아? 고개 끌어오 얘들아.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이거 저번이랑 연결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비비컴 기억하세요. 제가 고용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즉, 저 좀 고용해주세요 이거지. 저도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맨날 너 좀 놀 수만은 없잖아요.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노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라고요?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뭐 빼고는? except 오랜만에 나왔지 얘들아? 뭐 빼고는? 하이한 상태가 또 한 번 되는 것? 빼고는 무슨 말일까요? 하이한 하이한 상태가 되는 건 얘들아 좋게 말하면 얘들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어른들로 봤을 때 하이한 상태가 되는 건 약간 술 먹어서 텐션이 높아지거나 여기서 이 노래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얘들아 약해서 이게 높아지거나 약해서 좀 올라가면 하이해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 얘들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조금 순화시켜서 얘들아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되게 기분 좋게 하이한 상태가 되는 것 말고는 그치 그러니까 저 DJ였을 때 미친 듯이 신나게 노는 거 말고는 스킬 가지고 오는데 슬퍼지죠? 그래도 제가 Can I get hired? 그치 취직이 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도 저는 입니다. 뭐하고 있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제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제 재주는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 이 느낌이야, 얘들아. 이해돼요? I got no skill except getting high 라는 건 얘들아. 저는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스킬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취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돼요? 이해돼요? 슬픈 노래죠? 자, 저 시작할 수 있어요. 은솔아 다시 한번 조동사 다음엔 오늘 또 하나 그거 틀렸어. 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금요일부터 당장 나갈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금요일이라는 느낌이 되게 세. 월요일부터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근데 내가 금요일부터라도 당장 나갈 수 있어요 라는 건 사람들은 금요일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이해되지? 금요일부터라도 당장 금요일이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일주일 중에 금요일을 선택을 했을까? 모든 사람들한테 금요일은 뭐예요 여러분? 일을 마무리하는 그쵸? 마무리하는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날이야. 근데 얘는 그날 나가서 뭐 할 수 있대? 일할 수 있대. 그리고 아까 그 클럽이랑 생각을 해보더라도 얘들아 프라이데이는 원래 뭐 하는 날이야? 프라이데이 나잇은 노는 날이잖아. 근데 저 안 놀고 그때부터 일할게요. 그래서 프라이데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상음이 잘 들어. 월이나 얘들아 요일은 무조건 어디 들어가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요번에 니네 시험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1학년은 특히. 자 너는 과거형 또 나왔죠? 지금까지 뭐 했다? 요거는 얘가 하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제가 가진 거는 술 먹고 취하는 것밖에 재주가 없는데 저 좀 고용해 주시겠어요? 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 금요일부터라도 당장 안 놀고 나갈 수 있어요. 라니까 그 지금 얘들아 회사에서 고용을 맡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면접관? 면접관이 하는 말이야. 당신은 지금까지 낭비를 했군요. 당신의 삶을. 너 지금까지 네 삶을 쓰레기처럼 버렸구나. 누가 그렇게 노를 해? 이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유열이 사실은 이 노래의 화자겠지, 얘들아. 오케이? 너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네 삶을 버려왔구나. 즉, 고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희 회사에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얘들아 뭐예요? Thanks for. 고마워요. 뭐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건 고마워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동안 인생을 드럽게 낭비해 오셨군요.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가 없어요. 라는 말을 회사에서 한 거예요. 오케이. 슬픈 노래예요. 오케이. 슬픈 노래예요. 자, 이제 hold 잡아주세요. 뭐를요? 머리를 위로 올린 상태로 잡아주세요. 즉, 고개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즉, 잠깐만. 난 내 말을 좀 집중해봐. 왜? 야, 선생님 봐. 이거잖아, 지금. 고개 들어서 잡아도 네 머리를 즉 선생님 봐 이러는 거지. 집중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는 거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이라는 느낌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우리는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지금 위에 거는 다 현재형으로 나왔었죠. 물론 뭐 지금까지 낭비해오셨네요 이런 건 have pp로 나오긴 했지만 오케이? 사람들이 날 보고 웃고 있어 막 이런 거 다 현재형으로 나왔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과거형이 나왔어요. 그치? 이건 지금 뭐냐면 과거에 신나게 클럽에서 놀 때예요. 그래서 과거형이야. 야, 잠깐만, hold up, 잠깐만. We were fun. 우리 재밌었잖아. 뭐만큼? 지옥만큼 재밌었잖아. 즉, 죽도록 재밌었잖아, 이러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지옥만큼 재밌었잖아. 즉, 죽도록 재밌었잖아, 놀 때는. 좋았잖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나는 지금 현재 그렇다? 어떤 상태? 다 잘한 상태야. 어디로? 위로? 쑥쑥. 그래서 이게 뭐야? 난 지금 어른이 되었지. 라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놀지는 못해. 어른이 됐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grown up 자체를 어른이라는 명사로 쓰기도 해요. 이게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선생님 기억에 나왔던 것 같아. 여기 이렇게 해서 grown up 해서 이거 연결시켜갖고 이걸 자체를 어른. 너희들이 adult라고 해요. adult랑 연결이 됐어. 어른. 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이미 다 자란 사람. 오케이? 자, 우리 옛날엔 참 재밌었지. 지옥만큼 재밌었지. 죽을 만큼 재밌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다 자란 상태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어른이야. 어른인데 근데 너는 말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별표하세요 여러분. 너는 말할 수가 없어. 구별하다 라는 뜻 기억하세요. 테리. 자, 얘들아 봐봐. 여기 빨간색 펜이랑 초록색 펜이 있어. Can you tell the difference?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어. 너 차이점을 말할 수 있어? 이거지 얘들아. 너 차이점을 말할 수 있어? 라는 건 얘들아 그 텔이 정말 말하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겠니? 이 표현이야.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텔을 말하다 말고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알다, 구별하다. 자, 난 다 잘한 사람이야. 즉, 나 이제 어른이야. 근데 너는 구별할 수가 없어. 즉,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 다 잘았는데도 아직도 너는 나를 어른으로 보지 않는구나. 아니면 나 다 잘았는데도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어른인 걸 몰라.
구별하지 못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나 이제 다 어른이 됐는데도 but you couldn't tell 너는 그걸 구별하지 못하더라고. 이 말 이해돼? 내가 아직 다 덜 자랐나 봐. 나 철이 덜 들었나 봐. 이러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나는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to 동사는 앞으로 해야 할 것. ing는 하고 있는 것, 했던 것. 그럼 당연히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니까 doing은 여기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 오케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다 컸는데 사람들은 내가 어른인 것도 몰라. 앞에랑 연결할게. 그치? 나 다 컸는데 이제 grow up 완전히 어른인데도 사람들은 날 구별도 못해 어른인 걸. 아직 사람들 눈에는 내가 철도 안 들었다고 생각이 드나 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위드 1번 다시 갑니다, 여러분. 모모랑 함께 2번은 모모를 가진, 소유한 3번은 모모를 가지고 이용해서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왜 myself예요? 내가 나를 가지고잖아요. 오케이? 주어랑 목적어가 얘들아 똑같은 사람이면 원빈이 원빈을 봤다 기억나죠? 오케이? 목적어에 셀프 넣어준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도 나 자신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너만 날 모르겠는 게 아니야. 나도 날 모르겠어.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얘들아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이렇게 가면 얘들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강해요. 나도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요런 느낌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영어스럽게 해석을 하면 나도 날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데 얘들아 오케이? 이거를 조금 더 한글스럽게 해석을, 의역을 하자면 이건 그거야. 나도 앞으로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 옛날에 신나게 놀던 것밖에 기술이 없는데? 술 먹고 미친 듯이 하이 되는 것밖에 기술이 없는데? 이해되지? 오케이? 내가 레즈메 들이밀면 무슨 말밖에 못 들어? Thanks for applying, but 이 소리밖에 못 듣는데? 나도 나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됐어? 자, 너는 더 나이 든 상태가 되었구나. 세 번째 나와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합시다.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형용사인 상태가 되다. 자, 너도 더 나이 먹었구나 이러는 거지. 내 노래를 듣고 있는 친구야, 너도 나이를 더 먹었구나. 오케이? 왜 내가 그걸 알 수 있냐면 너는 그거거든. 어떤 상태? 능숙한 상태거든. 어디에? 삶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친구야 너는 나이가 더 먹었구나. 여기서 나이 들었다는 건 얘들아 너는 철이 들었구나. 오케이? 친구야 너는 나이 들어 더 들었구나. 즉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더 철이 들었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너는 삶에 되게 능숙한 상태야. 넌 지금 양복 입고 회사 다니면서 되게 좋아 보여. 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능숙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 기억해라고 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굿이 좋은이 아니라 능숙한 뭔가를 잘하는 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중학교 때 여섯째 비구대. 오케이? 잘하는. 그래서 이 능숙한이라는 표현 잘 보세요. 반대말이 뭐였어? 비? 비? 헤드. 플로어예요. 이거 잘 말했어요, 얘들아. 지금 만약에 굿을 좋은이라고 가면 반대말은 배드야. 근데 굿을 능숙한이라고 가면 반대말은 플로어예요. 근데 원래 우리 플로어를 뭐라고 해요, 그죠? 가난한이라고 외우지. 솔직히 가난한이랑 능숙한이랑 뭐가 똑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푸어는 가난한이란 뜻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 그쵸? 여유가 부족한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사람을 가난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들아 심리적인 이런 여유가 부족해도 솔직히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쵸? 그 가난한이라는 표현의 핵심은 부족한 거야.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거 보면 스킬이 부족한 일이 되겠지. 그러면 I'm poor at soccer 이러면 나는 축구를 못해 이러는 거야. 그럼 여기서 good에서 능숙한이라는 건 얘들아 뭐가 많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기술이 풍부한이란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얘들아 나중에 나오면 얘들아 더 이상 poor를 가난한 굿을 좋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원래 굿은 풍부한이란 뜻이고요. 뭔가가. 그럼 여기서 뭐가 풍부한 거야? 기술이 풍부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능숙한이 되는 거예요. 굿이. 반대말이 뭐라고요? 뭔가가 부족한 poor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너는 더 나이가 먹은 것 같구나. 즉 너는 더 나보다는 철이 든 것 같구나. 왜냐하면 너는 삶에 굉장히 능숙한 것 같아. 그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다? 아직도 그거다? 아직도 100% 몇 살이다? 17살 정도로밖에 안 보여. 나 지금 몇 살인데? 35세 나이에 아직도 17살밖에 안 돼 보여. 이해돼요? 이해돼요? 되게 슬퍼지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나는 알겠어. 내가 겉모습만 35살이고 그치? 아직도 17살의 그 철없는 상태로 머물렀다는 거 나와이. 아, 막 돈노구나. 미안해. 아, 이렇게 연결된다 얘들아. 여기서 끝났다. 난 지금 35살인데도 아직도 내 전부가 다 몇 살인 것 같아? 17살인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한다면 모르겠어. 안 돼요. 동사인 지도 모르겠어. 있는 지도 모르겠어. 다른 무언가가. 이 말 이해돼요? 다른 뭔가가 아직 나한테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앞으로 먹고 살게. 그치? 앞으로 희망과 그 희망 따위가 나에게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거지. 됐어? 됐어? 네가 해달라고 그래놓고서 노래를 안 듣고 있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요. 니들이 나 알잖아. 나 그때 얼마나 신나게 놀았어. 그 DJ가 지금 울고 있어. 처음에 제목 얘들아 그냥 제목 해석했을 때랑 지금 내용을 보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지. 오케이? 니들 알잖아. 내가 그때 DJ처럼 정말 얼마나 신나게 중심이 돼서 놀았는지 알잖아. 그 DJ가 지금은 울고 있는 중이야. 뭐 때문에? 도움 때문에. 즉 도움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어. 이해되지? 이해되지? 너무 슬퍼하지 마, 얘들아. 나도 모르겠어. 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즉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죽을 것 같은데. 아, 뭔가 내 미래 같아. 야, 잠깐만. 집중 좀 해봐. 우리 예전엔 참 즐거웠잖아. 지옥만큼, 죽을 만큼 즐거웠잖아. 나는 지금 다 컸는데도 너는 그걸 구별도 못하지? 이래지. 너 나 볼 때마다 맨날 아휴 언제 클래? 언제 철들래? 이러고 있지?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내가 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우리 때 그렇게 얘들아 as hell처럼 놀았던 그 DJ는 그치? 그 DJ는 지금 도움을 바라면서 울고 있어. 오케이? 자, 모든 사람들은 입니다. 뭐하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표하세요. 원래 trip은 명사로 무슨 뜻이죠? 여행이라는 뜻이 있지 얘들아. 근데 트립이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막 돌아다니는 거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딴 나라 돌아다니는 거, 우리나라 딴 지역 돌아다니는 거 이게 뭐가 된 거야? 그래서 여행이 된 거야.
근데 이것도 기억해 얘들아. 돌아다니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녀. 만약에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로 생각해 볼게요.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로 생각해 볼게요.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케이? 트립의 핵심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를 돌아다니면 뭐가 돼요? 명사로 여행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너무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트립이라는 표현이 돌아다니다, 여행, 그리고 하나 뭐라고요? 여기서 쓰인 거?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있었어. 그럼 지금 여기서 is는 was예요.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is가 아니야, was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있었어. 어디에 걸려서? 약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었어. 이거 왜 온 썼다고요? 접촉이잖아. 지금 걸려 넘어지잖아, 얘들아. 걸려 넘어지려면 얘들아 발에 걸리든 어디에 걸리든 접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약에 걸려서 넘어졌어 라는 표현이, 얘들아 약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 라는 표현이야. 여기 조금 순화해볼게. 정말 약일 수도 있고요. 술에, 그쵸? 술 마시다가 그냥 막 비틀대면서 넘어지고 그랬었어. 조금 순화시킬게요. 그쵸? 예전에 우리가 클럽에서 약을 먹었다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 얘들아. 조금 순화시켜서 술 막 미친 듯이 마시면서, 그쵸? 서로에게 막 걸려서 넘어져, 술 너무 많이 마셔서 막 넘어지면서 해롱해롱 되면서 그렇게 놀았었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은 뭐 합니다? 이거 저번에 나왔어, 얘들아. 프리스크랍 의사가 먼저 적어주는 거. 처방전 기억나죠? 의사가 먼저 적어주는 거 했었어. 그럼 이거 동사로 가면 처방하다, 처방했다, 처방받은. 이미 동사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 PP로 선택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사람들은 먼저 처방을 받아. 이해 돼요? 먼저 처방을 받아. 즉, 얘들아, 먼저 처방받는다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약 먹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가서 미리미리 약을 사먹어. 이해 돼요?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 약 먹고 아프면 술 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지기도 전에 뭐예요? 처방을 미리 받아. 어른들은 그렇게 사나 봐.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약을 받아서 예방하고. 이 말 이해 돼요? 오케이? 이 말 이해 돼요? 근데 이거 얘들아 역시가 있어서 얘들아 이렇게 봐도 돼. 옛날 사람들도 약에 걸려 넘어져서 미친 듯이 잘 놀았고, 요즘 사람들도 역시 약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한 단어 때문에. 오케이? 옛날 사람들도 약 먹고 술 먹고 그렇게 비틀대면서 살았고, 요새 사람들도 뭐예요? 역시 또한 약 없으면 못 살아. 느낌이 확 달라지지? 2를 살리는 순간. 오케이? 자, 모든 사람들은요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를려 그들의 고지서, 청구서를. 이 단어도 얘들아 선생님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bill이라는 표현이 현금, 돈이란 뜻도 있거든. 똑같은 문장이라도 얘들아 everyone is stacking their bills 했을 때 이 bills를 돈으로 보면, 달러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돈을 쌓고 있어요 라고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해서 이 노래를 해석이 된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여기서 bills라는 표현을 얘들아 돈이라고 해석을 해놔.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 이 글의 분위기를 봐서는 얘들아 보세요. 사람들은 예전에도 약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약이 없으면 못 살아.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얘들아 돈을 쌓고 있는 걸까? 아니겠지. 고지서를 쌓고 있어요. 즉 내가 못 내는 돈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사람들은 슬픈 거지 지금 얘들아. 오케이? 자,
사람들은 계속 되지 못하는 돈, 고지서, 청구서를 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청구서를 쌓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돈이라고 하는 게 더 안 어울려, 얘들아. 오케이? 거의 90% 다 이걸 돈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 사람들은 지금 돈을 쌓고 있어,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면 얘들아, 얘랑 안 어울려요. 근데 걔네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랑 안 어울려요. 사람들은 지금 고지서, 청구서를 막 쌓아올리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청구서를 쌓아올리는 건 걔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슬픈 노래야? 자, 고용당한 상태가 되고 싶어요. 좀 나는 고용된 상태가 될 수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게 나와요. 나도 다 여기 얘들아 저번에 업 기억나? 100% 기억나요? 오케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 해서 업이 100%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요 부분이 얘들아 나도 100% 다 망쳐버린 거 알아요 라는 표현이야, 얘들아. 나도 내 인생 다 말아먹은 거 알아요 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요 뭐 문법적으로는 가지 않을게요. 나도 내 인생 다 내가 말아먹은 거 알아요. 근데 나도 그것을 했어요. 이거 일반 동사 얘들아, did 했어요. 뭘 내 방식대로 했어요. 나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어요. 나도 내 인생 말아먹은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노력이 나오죠. 노력. 이거 3번으로 가도 돼요, 얘들아. 노력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나 해도 되고요, 여러분. 오케이? 또 한 번, 노력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말하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금요일에 안 놀고 출근할게요. 그치? 금요일부터 안 놀고 출근할게요. 저 좀 고용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만 또 여기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똑같은 말이라서 빼버렸는데 이제 걔가 또 그 말을 해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웨이스티드, 낭비해 오셨군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또 후렴으로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얘가 이제 살짝은 포기했어요. 정리를 합니다. Getting, 얻는 것. 하나의 삶을 얻는 것. 삶을 얻었다는 건 당연히 뭐예요? 사는 거겠죠. 하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약간 뭐 같은 거?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오한 말이지, 얘들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사실 뭐예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약간 뭐 같은 것 같아? 죽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얘가 지금 얘들아 이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노래로 보지 않고 글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이 아이의 뭐예요? 주제예요. 그치? 얘가 지금 결론을 낸 거야. 계속 저 금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저 그래요 제가 숨 마시는 거 빼고는 스킬도 없지만 아무리 해도 안 돼.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나만 친구들은 다 35세인데 나만 17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을 냈어. 아, 삶을 산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구나.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나는 뭐예요? 혼자 있는 상태이구나. 론리는 외로운이에요. 이건 외로움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없이 혼자 있구나 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려서. 오케이? 기다리면 서. 5번 갈게요. 뭐가? The beat. 비트가 그 음악이죠, 여러분. 비트가 뭐 하는 거? 떨어지는 거. 우리 얘들아 drop the beat 하잖아요. 음악을 시작해 이거 할 때 얘들아 drop the beat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거 뭐지, 얘들아? DJ 때문에 그래, 얘들아. 아직도 나는 뭔가를 시작할, 얘들아. 여기서 beat이라는 건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큐사인 같은 거지, 얘들아. 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Be kind. 제발 친절해 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저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그치? 저 너무 한심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Be kind. 제발 좀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Wait it. 그것을 기다려주세요. Out 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거거든 얘들아. 그럼 여기서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길 기다려주세요라는 건 비트예요. 내 삶이 지금부터 이렇게 잘, 내 삶의 노래가 시작될 거야. 나 지금 그 비트가, 그 노래가 시작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한테 좀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당신도 그 시작을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 비트가 나올 때까지 아웃이죠. 오케이? 그 비트가 나의 노래의 인생의 인생 노래의 비트가 나올 때까지 아 그쵸?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가사 너무 잘 쓰지 않았어? 오케이? 왜냐면 저는 지금 너무 혼자 있거든요. 그치? 내 편 아무도 없이 혼자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 삶의 파티가 그래서 더 파티예요. 내가 다시 DJ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신나게 놀아재길 그 파티가 뭐하는 거?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스틸 아니에요? 스틸 어딨어? Until T-I-L-L Until 그때까지 L이 두 개예요? 어? 그러네? 근데 언틸이 맞는데? 내가 이걸 잘못 썼나 봐. 어.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해 주세요. 나에게. 좀 약간 기다려 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이슨 파티겠지, 얘들아. 그치? 내 인생의 파티가 다시 한번 바깥으로 튀어 나오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좀 기다려 주세요. 슬픈 노래였어, 얘들아. 슬프다기보다는 얘들아 굉장히 철학적이죠. 나중에 너희들 얘들아 한 20대 중반쯤 되면 이 노래가 확 와닿지 않을까? 확 와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